매일 말씀 5분입니다. 오늘은 부활 3주간 목요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51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나님에게서 오니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다. 네, 오늘 복음에서 믿는 자는,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는 누굴까요? 오늘 주님께서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고 예언서에서 기록되어 있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신앙인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느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의 제자가 되고 싶으시죠? 예수님의 제자는 들었는데 하느님의 제자까지 되다니요. 하느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하느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랬지 않습니까? 하느님께서 모두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느님께 모두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온다. 바로 하느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역시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는 사람은 하느님께 제자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께서 주신 가르침, 즉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시편 기도를 하는 우리 많은 시편 저자들의 고백들 보셨죠? 또 그 성령에 이끌려서 그 목소리를 듣는 것,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죠. 듣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라서 사제 소자들은 시편 기도를 계속 찬양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온다. 바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 하느님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느님의 생각이죠. 생각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은 또 생각에서 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느님의 생각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로 온다. 바로 예수의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고 또 예수님의 생각이 바로 내 생각이 되는 그런 믿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럼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을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하지만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빵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고 결국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았다. 바로 예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의 생각을 먹고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빵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고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빵과 말씀 오늘 두 개를 항상 같이 얘기합니다. 말씀의 전례와 성전의 전례를 같이 우리가 미사에서 얘기하는 것 똑같아요. 그런 점에서 가톨릭의 미사 전례는 완벽한 영생을 얻는 기도예요. 말씀으로서의 가르침, 생명의 빵으로서의 성체. 따라서 우리는 미사에 참석할 때 독서와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 특히 독서를 선포하는 걸 듣고 직접 독서를 선포하는 사람들, 독서자들이죠. 그리고 복음 선포자들, 사제들이 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듣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독서자와 복음 선포자들은 예수님께 가는 사람들이에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구약의 말씀에서 새로운 신약의 말씀으로 가는 것이죠. 거기에 생명의 빵인 성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은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이죠. 25장.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과 나의 인생의 방향 잡기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이야말로 모든 신앙인들의 인생살이에서 방향 잡기 복음이에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비유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신앙 인생 방향이 정해집니다. 삶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영생을 바로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누구를 어떻게 만나느냐 중요하죠. 우리도 성당에서도 대부, 대모도 만나고 또 구역장을 통해서 또 반장도 만나고 반장님을 통해서 또 구역 반장들도 만나고 레저를 통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우리 만남의 장소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한 여러분들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특히 대부모들 그렇고요. 구역장 반장도 그렇고요. 저도 마찬가지 사제 수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사모교인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내가 상대방에게 행동하는 그 기준은 예수님을 거울로 비춰보고 내가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가 아닐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은 정말 예수님의 행동 자체를 잘 보시면서 이뤄나가길. 결국은 내가 상대방에게 삶에서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 무엇과 어떻게 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배우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상당히 그 관계가 악화되고 그 관계가 정말 정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믿어줘야 되잖아요. 믿음을 토대로 위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또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살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는 사랑 살 쉐어링이죠. 여러분들 부활 3주간 목요일날 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목요일 오늘입니다. 신앙학교에 많이 오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서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생명의 빵으로서의 성체에 대한 예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성부와 성령께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